신체적 체벌은 아이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? 다른 훈육 방법은 없나요? 그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어린아이의 사실은 특기이고 취미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. 특기고 취미. 사실은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은 정말 굉장히 무서우면 안 해요. 굉장히 무서우면. 그런데 다른 해도 되는 해도 되는 행동까지 아이가 억제를 하게 되니까 저쪽 우리 북한 주민 같은 애들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아이들은 사실은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알려주고 지도하는 것들을 만 6세까지는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. 만 6세요? 애들 씻고 스스로 양치하고 하는 거는 사춘기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맞아요, 그래서, 맞아요. 그러시네, 진짜 방청객님께서. 예. 일찍 일어나는 거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혼자서는 못해요. 그래서 네, 맞습니다. 정말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진짜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로 참아야 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. 근데 정말 무섭게 하면 아이들은 말은 들어요. 왜냐면 사육당하는 거니까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얻게 되는 아이의 어떤 좋은 점을 또 말살시키니까 우리는 이제 체벌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또 체벌이 또 아이의 성장 발달에 큰 치명적인 효과를 그러니까 결과를 초래하는 게 뭐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가 폭력을 사용해서 문제를 진압을 했어요. 그럼 아이는 이후에도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폭력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암묵적으로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일들이 되는 거고요. 우리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탁 맞거나 이럴 때 아이는 내 몸은 소중하지 않아. 엄마가 막 비난하는 말을 할 때 나 자체는 사랑스럽지 않아. 그래서 신체적, 정신적 자아상에 큰 손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때리는 게 가장 손쉬운, 그러니까 바로 그 행동을 즉각적으로 멈추는 데는 가장 손쉬운 행동이지만 그 1분 손쉽게 하려다가 10년, 20년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니까 우리는 조금 더 품을 팔아서 아이를 이제 단속하는 걸 해야 되는 거고 두 돌에서 여섯 돌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자, 뭐 생각하는 자리로 불리우는 타임아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부모님은 이제 뭐 아 그럼 타임아웃이 좋지. 그럼 뭐만 잘못하면 너 저기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. 근데 이렇게 남용해도 안 돼요. 우리가 타임아웃을 사용을 할 때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목록을 만드셔야 돼요. 아이가 생각하는 자리,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가. 그러니까 엄마가 변덕스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목록을 충분히 이렇게 제공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과연 타당한가. 나 혼자만 너무 쫀쫀하게 잰 건 아닌가도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아이들은 처음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반드시 경고를 해주셔야지. 너 잘못했으니까 지금 당장 생각하는 자리에 첫방에 쓰시면 안 되세요. 너가 이 행동을 하면 다음에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때는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. 그래서 경고하고 그다음에 강행하는 절차를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도 내가 논리적. 왜냐면 나는 이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갖고 당연히 벌을 받는 거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냥 수시로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용하시면 또 안 되세요.